디자인적으로 재미있는 요소들이나 소재적인 부분에서 고급스러움까지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니 올해 조금 투자를 해서 좋은 플립플랍을 하나 가지고 싶다.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저는 보통 구두류를 좀 많이 신지만 매년 여름마다 샌들이나 플립플랍 같은 종류들을 한두 개씩은 꼭 사는 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신어본 브랜드들도 제 기준에서는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버켄스탁, 테바, 아일랜드 슬리퍼, 레인보우 샌들, 우포스, 텔릭, 뭐 주따니만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 다 힘들 정도로 정말 수십 개의 브랜드들의 다양한 디자인들과 좀 뭐 3만원대부터 한 4-50만원대까지 폭넓은 가격대로 신어보면서 나름대로의 제 기준이 잡힌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제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플립플랍을 빠르게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제품은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국내 브랜드죠. 바로 뉴스 제품을 구매를 하나 했는데요, 이 제품을 구매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DM으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사이즈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영향도 조금 받아서 리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구매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단순 이거에 대한 리뷰뿐만 아니라 플립플랍에 대한 연출법이라든지 제가 아는 법인 내에서 플립플랍의 유래까지 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스 플립플랍 한번 리뷰해 볼까요? 그럼 도대체 이런 플립플랍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디자인을 살펴볼 때는 기본적으로 Y자 형태의 디자인을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신는 형태의 슈즈를 플립플랍 혹은 뭐 비치 샌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일명 이런 것들을 쪼리라고 부르곤 하죠. 쪼리라는 말은 일본의 전통 신발인 조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사실 플립플랍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이거를 플립플랍이라고 불렀는지, 어떻게 이 플립플랍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플립플랍이라고 부르게 된 거는 디자인을 보면 일반적인 신발과는 다르게 뒤를 고정해주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걸으면 발 뒤꿈치와 바닥에 부딪히면서 찰싹찰싹 소리가 나잖아요. 이러한 소리에 빗대어서 플립플랍이라는 말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플립플랍의 원형은 그러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설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 벽화에서 플립플랍의 원형을 신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그때부터 유래가 됐다는 게 가장 많이 알려진 설이고요, 플립플랍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인데요, 주일미군이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서 조리를 사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조리를 개량을 해서 신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한 1950년대부터 플립플랍이 좀 퍼지게 됐고요, 고무로 된 플립플랍은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뒤 1962년 브라질 브랜드인 하바이아나스가 플립플랍을 선보이면서 플립플랍의 대명사로도 현재도 불려지고 있죠.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고 있는 뭐 스타일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슈즈 같은 것들은 전쟁과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더블코트나 카디건이나 퍼티그 팬츠 같은 것들도 좀 군복에서 영향을 받은 거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그런 미군들은 귀찮다 보니까 군복에 대충 워크웨어 입고 청바지 입고 막 스포츠웨어 걸치고 아웃도어 걸치고 막 형식 없이 마구잡이로 입으면서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패션이 탄생을 하게 됐고, 또 이런 모습들을 동경한 일본인들이 이 아메리칸 캐주얼을 재해석을 해서 아메카지라는 패션을 만든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들과 패션들을 연관시키면은 조금 더 복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제 이 뉴스 제품을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셔린 플립플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품명 그대로 주름진 디테일이 특징인 아이템입니다. 디자인은 발레리나 슈즈에서 영감을 받아서 뉴스만의 아이덴티티로 재해석을 하셨다고 해요. 발레리나 슈즈도 그 틀에서 정말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링클 디테일을 그대로 플립플랍에 적용한 것 같고요, 이런 디테일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러프한 소가죽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태리 양가죽을 활용해서 디자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코가 살짝 들려있는 것도 발레리나 슈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디테일들에서 착안하신 것 같고요, 발레리나 슈즈를 딱 생각해보면 단화의 우아한 그런 뭐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단화 형태의 슈즈에서 영감을 받아서 플립플랍으로 재해석을 해도 이 아이템의 특성상 캐주얼함은 어쩔 수 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캐주얼함은 최대한 덜어내면서 우아함을 유지하시려고 소재적인 부분이나
뉴스가 잘 표현하는 유려한 곡선적인 것들을 잘 담아내려고 하신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플립플랍이 사실 오포스라든지 탄릭이라든지 토엔토 같은 두꺼운 러버 소재로 이루어진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얇은 밑창의 형태면은 지면과 닿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쿠션감이 조금 아쉬울 수 있고 발이 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급했다시피 양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쿠션감이 꽤 괜찮고요. 제가 평소에 좀 걷는 거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에서 사실 좀 매력적으로 좀 끌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랙 컬러의 양가죽이라서 고무나 코르크 소재로 이루어진 밑창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포멀하고 고급스럽고 우아함까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재의 특성상 이거를 신고 막 바닷속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가죽이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정리만 해드리자면요, 너무 캐주얼하지는 않으면서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매력적으로 느낄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제가 한 260에서 265 정도 신는데 저는 플립플랍을 너무 딱 맞게 신는 거를 크게 선호하지는 않아서 저는 42 사이즈로 좀 골랐습니다. 가격은 26만 8천원 정도 하니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 연출법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도록 할게요. 플립플랍 하면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자유롭고 편하고 어떤 신발보다 시원한 신발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불과 한 10-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플립플랍이라는 거는 너무 캐주얼해 보이고 격식이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를 가지고 멋스럽게 스타일링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연출을 보여주기 위해 활용을 하는 여름 시즌에서는 메인스트림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립플랍을 활용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연출 팁 하나는요, 플립플랍의 디자인에 따라서 연출법을 달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사실 어떤 슈즈의 형태든 알아야 될 사실인데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텔릭 같은 매우 캐주얼한 플립플랍과 유스 플립플랍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플립플랍의 형태라도 디자인은 다르기 때문에 매치하는 아이템들을 달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디자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무드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연출을 보여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요, 긴 바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플립플랍과 반바지의 조합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긴 바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포멀한지 캐주얼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론 소재나 디자인이나 실루엣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말하는 게 맞지만 그런 요소들에 상관없이 반바지와 긴 바지라는 그 요소들만 확인을 한다면은 반바지보다는 긴 바지가 당연히 포멀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그나마 덜 캐주얼한 편이지만 플립플랍은 어쩔 수 없이 캐주얼의 포지션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긴 바지와 플립플랍을 매치하면 전체적인 룩이 너무 캐주얼해 보이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약간 드레이프성이 있는 와이드 팬츠와 플립플랍을 매치하면 약간의 우아함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금방 보여드린 드레이프성이 좀 있는 팬츠 말고 좀 탄탄히 잡힌 와이드 데님 같은 것들의 연출을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팁은요, 드레스업을 활용하라 입니다. 이 말은 쉽게 믹스앤매치 연출이라고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연출법은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가장 많이 하는 연출이긴 합니다. 상하의를 어느 정도 포멀한 느낌을 주면서 스카프 같은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드레스업을 하고 플립플랍을 매치를 하면 플립플랍이 가지고 있는 캐주얼함과 자유로움이 드레스업 했을 때 과해 보일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을 어느 정도 빼면서 멋스러운 연출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연출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는요, 상하의만 보면은 뭔가 구두를 신어야 될 것만 같은데 플립플랍을 신음으로써 살짝 힘을 빼면서 편하지만 신경 쓴 듯 안 쓴 듯한 연출을 보여줄 수 있으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방법은요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양한 텍스타일의 제품들을 활용하라 입니다. 이런 블랙이라는 컬러는 포멀한 느낌을 낼 수 있으면서 다양한 텍스타일의 제품들과도 잘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패턴이 있거나 유채색 팬츠도 블랙 컬러 슈즈랑 매치했을 때 좋은 밸런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연출은 패턴 플레이를 해서 위트를 보여주는 동시에 테이퍼드 실루엣을 통해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도 보여줄 수 있겠죠. 금방 보여드린 팬츠나 슈즈는 당연히 캐주얼의 기반이지만 팬츠의 테이퍼드 실루엣과 플립플랍도 너무 캐주얼한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는 느낌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드를 좀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금방 보여드린 연출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무채색으로 입는 것입니다. 무채색 연출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쉬운 듯 어려운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채색 연출은 정말 잘 연출하면 모던하면서 좀 멋스러운 느낌을 보여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연출이 무채색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채색으로 연출을 할 때에는 텍스타일에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디테일이 독특한 디자인들의 아이템을 입거나 실루엣을 정말 잘 맞추거나 하는 등 베레이션을 줘서 심심하지 않게 룩을 보여주는 게 무채색 연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연출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흰 티에 셋업을 입더라도 셋업을 자세히 보면 텍스처가 좀 돋보이고, 그리고 슈즈는 레더로 이루어져 있음과 동시에 자세히 보면 링클 같은 재밌는 디테일들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점들을 활용하면 무채색 연출이 심심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출법까지 보여드렸고요. 이 제품은 뭐 누구나 쉽게 매치할 수 있으면서도 디자인적으로 재밌는 요소들이나 소재적인 부분에서 고급스러움까지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니 올해 조금 투자를 해서 좋은 플립플랍을 하나 가지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고려하면 좋을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좀 구매를 한 것도 있고요.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